엄마와의 외출이라니 꿈인지 생시인지 수빈이는 마냥 신이 납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엄마를 독차지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열애실입니다. 다음은 주천신림입니다. 그렇게 20여 분을 달려 모녀가 도착한 곳은 바로 시내의 한 짜장면집. 엄마가 수빈이의 짜장면부터 챙겨주시는데요. 네. 소고기밥 많이 먹어. 속 깊은 딸 수빈이도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수빈이 고민거리 있어? 고민? 어. 힘든 일이라든가. 없어. 없어? 응. 왜 있겠지? 아니야, 나 고민 없어. 힘든 일 없어. 동생들과 언니 오빠 사이에 끼어 요즘 들어 부쩍 힘들어하는 여섯째 수빈이. 그런 딸을 위해 엄마가 준비한 두 번째 선물은 바로 학용품 가게인데요. 공기 이거 다 같이 놀 수 있는 거야. 숙여서 다 해. 좋아 좋아. 감사합니다. 어떻게 온 기회인데 동생들 선물만 잔뜩 골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걸음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 보이는 수빈인데요. 수빈이가 정말 선물을 줄게, 앉아봐. 우와, 나 아고주라고. 장교. 자, 장교. 장교, 그래. 수교. 낯지도 않는 걸 사야 돼. 자, 이제 하자. 동생들이 새 장난감에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왠지 뿌듯한 게 기분이 최고입니다. 잡았다. 참, 한 마리 잡았다. 한 줄도 모르고 그렇게 땡기 못해. 수빈아, 이거 여기에다 집어넣으면 돼. 나 얘 잡아봐, 이렇게. 아, 내가 상어 잡을 거야. 엄마, 나도 풍선 갖고 싶어. 그래. 누구예요? 엄마예요. 엄마 덕분에 다시 원래의 씩씩한 모습을 되찾은 수빈이네요. 빨리 찾아. 패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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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날 저녁. 가자. 다 할까? 예쁘다, 근데. 어, 그래? 예쁘다. 마음이 통했어. 자, 됐다. 사과를 담았나. 이거 받으면 언제 언니가 좋아할까? 그럴걸? 아마도. 저기 씻고 가자. 그래. 은지 언니와의 서먹해진 관계도 풀어보려고 그래, 하는데요. 그래. 가야 하다니. 무섭다. 과연 은지 언니는 수빈이의 사과를 받아줄까요? 할 말 있어요. 네. 펼쳐서 줄게. 아주 잘 썼거든. 사과하는 의미로 사과를 줄게. 이제 풀렸구만. 고마워. 아, 나 근데 사과 좋아해가지고 금방 없앨 것 같아. 응? 아니었는데? 그래도 먹을 것 같아. 가지?
두 마리가 아는 집에 있어. 아빠고 엄마고 수경고 수진고 대교고 대이고 대빈고 수빈고 수민고 장교고 수교고 비교고 모두 12명. 아빠